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윤 씨가 뭐 오자마자 이분이 왜 여기 앉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우 씨. 아, 인우, 예. 안녕하세요. 아유, 자리가 안 좋네. 바보 보내고 모질이가 들어왔네. 와, 무슨 새학기 같은 새학기. 자리 바뀌었네? 이렇게 뛰어앉았더니 결국 얘가 들어왔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세윤 씨에게 들은 조언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첫마디가. 조언을. 녹화 11시라고. 아, 오전 11시다. 네. 모르고 있더라고요. 매니저세요? 아, 이제 알려줘. 왜냐면 또 뒤에 오면 또 동생 오니까 이제 뭐. 오늘 녹화 11시. 네, 11시라고 하고 이제 됐죠. 형이 빈둥대는 거 보여줄게. 딱 이렇게 말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문세윤 씨. 나 저런 사람이랑 일 못해. 아니, 1박 2일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소신이 이렇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1박 2일 멤버들이 왔을 때 그래, 약간 거만을 떨었어요. 그래, 형이 좀 끌어줄게 했는데 왔더니 얘네만 옆에 앉아있으면 내가 죽을 쓰더라고.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딘딘도 가면 1박 2일 계속 놀리고 이 형 거의 뭐 앉아있기만 해, 자고 있어 막 놀리니까 기대치를 아예 낮춰놓고 제가 해주려고 하는 거죠. 저 제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자, 날이다. 제가 잡자, 잡아. 도착할 잡자. 때쯤에 영상통화가 딱 오더니 야,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형 저 거의 다 왔어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안 와? 친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형은 왜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얌마, 얌마 형이 준비해야 슛 들어가. 형이 준비해야 슛 들어가. 슛 들어가. 와,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아까 뭐 김동현 씨한테 깡패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깡패네. 무섭다, 무섭다. 진땀 흘리네. 이누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완전 날것이고 이렇게 순수한 애를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네네. 뭐 게임을 해. 그럼 내가 거기서 이누 게임을 시작하지 했어. 근데 얘가 카메라 없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와서 게임을 시작하지. 내가 그냥 형 맞춰줬어. 순수하다, 순수해. 그래, 어떤 게임일까? 카메라도 없어요. 그냥 순수해. 이러고 놀았어. 가는 차야 이제 마이크 다 뗐어. 차에 탔는데 차 문을 열려. 그러더니 뭐야? 그랬더니 게임을 시작하니까. 재밌어. 너무 웃겨. 게임 끝났어. 이누야, 게임 끝났어. 들어가. 그랬더니 아, 형 게임을. 아, 이거 또 들어가. 아, 들어가. 근데 우리가 보통 지방 가니까 지방에서 들리는 휴게소가 거의 똑같아. 네. 내 차 앞에 또 서 있어. 문이 딱 열려. 뭐야? 게임을 시작하지. 얘는 그 정도로 그냥 즐기는 거야. 카메라 있든 없든. 순수하네요, 순수해. 순수해. 오늘 자, 어떤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게임을 하겠습니다. 시작, 게임을 시작하지.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합니다.